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랜만에 셀카를 찍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오늘 좀 전에 이제 집에 오다가 오늘 첫 끼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겸 첫 끼를 오다가 해장국으로 한 그릇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맥이 빠져가지고 오늘 일찍 퇴근했다가 저녁에 뉴스 현장 답사를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거기 또 갔다 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곧 있으면 제가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릴 텐데, 제가 샷부트 사용을 진짜 많이 사용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간 집에서 주택인데 싱크대인데 배관이 이제 함몰됐어요. 함몰돼가지고 함몰된 지점에서 로커가 박혀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걸린 것도 없이 클러치도 안 걸리고 그냥 톡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도 하고 오늘따라 샷부트가 오늘 너무 속삭였습니다. 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샷부트도 이렇게 막 배관이 이제 꺾이고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샤프트가 안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고, 또 로커까지 끊어졌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함몰 지점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거리상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오늘 오후에 전화 왔더라고요. 공사했다고. 아무튼, 공사 업자 불러가지고 이제 공사한다고. 그래서 오전에도 샤프트가 안 빠져가지고 실갱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간 현장이 어제 다저녁 때 가가지고 이제 빌라 배관인데, 여기가 좀 사연이 있어서 맛배기 영상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내일 거기 오전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두 번째 현장으로 잠깐 갔다가 배관이 이제 막상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구조가 이상해서 아무튼 다른 현장을 가려고 또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간 현장에서 또 샤프트가 안 빠져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일이 꼬이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마지막 현장이 이제 저번에 고압 세척 해줬던 분의 지인분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무튼 마지막 현장은 시원하게 뚫어주고 왔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나 기운이 좀 나고요. 오늘 너무 샤프트랑 씨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샤프트를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샤프트를 매일 해요. 매일 하다 보니 샤프트 그 케이블의 그 노후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볼트 잡았던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로커를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라서 풀르고 조이고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노후로 이제 갈라지고 이제 끊어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맥없이 그냥 함몰 지점에서 딱 걸리자마자 툭 끊어져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거니와 세 번째 현장에서 샤프트 안 빠졌던 것도 들어가긴 잘 들어갔어요. 근데 배관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도 석션도 하고 했는데도 배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샤프트 넣으실 때 이제 굴곡이 너무 심한 데는 좀 조심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제 이후에 영상이 이제 오늘 갔다 온 현장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 아니면 따로 올리던지, 아무튼 이후에 영상을 올릴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이런 코멘트도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냥 응원의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그리고 일하는 이런 영상들이 사실 재미는 없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집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샤프트도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샤프트 수리도 하고 내시경도 데미지가 갔어요. 오늘 현장에서
샤프트 내시경도 데미지가 가가지고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힘들 것 같고 내일 새벽에 하든지 아무튼 아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카를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면서 다들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무튼 날 더운데 고생들 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또 확진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조심하시고 아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가 넘었고요. 점심 아직 못 먹었어요. 이거 해결하고 점심 먹으랍니다.
나와 이제 쭉쭉 뚫었어요. 네, 가운데죠. 네, 나오잖아 이제. 서있잖아. 서있잖아. 기름이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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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줘. 네. 나오죠. 이제 뚫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지대 뚫리는 거예요. 이제 쏟아질 거예요. 이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쫙 빠지죠. 아 빠져. 물이 없죠. 끝난 거예요. 게임 셋이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런 거 주인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이랬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름이 굳으면 이렇게 돼요, 돌처럼. 그럼요. 방금이. 어? 어허. 2차로 쏟아지는 거 이제 2차로. 예, 네, 색깔 틀리자, 색깔이.
여러분들 각자 보내도 돼요 이거. 물도 약하네.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죠. 소리. 소리가 저 소리. 뚫린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다 뚫린 거예요. 예. 예. 자, 빨리. 자, 통 할 거니까. 다 통 할 거니까. 아
다 끝났어요. 네, 안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앞에 있는 거지. 오케이. 됐다. 이제 마음 쳐서. 예? 예. 아, 잠깐 가드리고 갈 수 있어요. 잡히지도 않네, 씨.